씨바 갑자기 또 끔찍한 거 생각났다. 산타모니카 해변을 갔어요. 함군이랑 택이랑 산타모니카 그 놀이기구 있는데 그 안쪽까지 가면은 합방할 때 맨날 거의 끝에서 모이는 그 계단 있는데 거기 있잖아.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. 이제 막 사진 찍고 말고 놀고 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. 근데 함군이가 사진 찍다가 오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때부터 내가 배가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야. 그래서 별거 없겠지 막 이러면서 그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. 그래서 다리까지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데 지금 우버를 불러서 저기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나오는 거야. 그래서 택시를 딱 부르려고 그러는데 내가 삘이 약간 이상해.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, 내가 지금 아랫배가 계속 아까부터 계속 조금씩 아픈데 좀 그 산타모니카 해변 가면 대포가 존나 큰 게 있어. 빡한 게 막 무슨 그레네이드 캐논 같은 존내 큰 사람 몸 한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은 캐논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게 따뜻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 잠깐만 기다려봐봐, 나 이거 대포에다가 배 좀 대고 갈게 따뜻하게. 그래서 배를 이렇게 댔는데 대포가 존나 차가운 거야. 그러니까 미국은 해가 쨍 내리찐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뜨겁지가 않아. 바람이 존나 시원해서 뭐 어디 말은 약간 그런 쇠나 이런 것들이 빛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보다 뜨겁지가 않더라고. 배를 댔는데 존나 차가운 거야. 아차! 아이고만이나 아차가! 이러고서 배를 딱 뺀 다음에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경련이 시작된 거야. 아랫배. 그래서 이제 애들 붙잡고 나 좋댔어. 택시 부르지 마. 왜요 형? 형 왜 그래요? 택시 부르지 마. 저 빨리 진짜 빨리 나 어디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야 돼. 막 이제 함군이랑 택이랑 막 가면서 여기 제일 그래도 갈만한 데는 카페 그냥 들어가서 커피 한잔 시키고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함군이가 이 가게 옆에 여기에 이쪽에 이제 그 들어오실 거냐고 막 이러니까 함군이가 아 막 그러면서 익스큐즈미 그래서 물어봤어. 그래서 아씨 근데 함군이가 갑자기 막 오래. 그래서 아 설마 아니겠지. 왜 이러면서 막 배 아픈데 막 이러면서 갔어. 왜 그랬더니 형 똥 싸도 되는데 빨리 가래. 그래서 아이씨 창피해씨 이러면서 딱 들어갔어. 딱 들어갔는데 아 존나 더러운 거야. 막 그냥 변기가 그냥 공용이야. 그래서 그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다가 서서 오줌 싸고 막 거기 위에 막 오줌 다 튀어있고 막 존나 더러운 거여서 하아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사겠다. 내 도저히 배가 존나 아파도 내가 여기서 못 사겠다. 나왔어. 자존심이 있지. 나왔어. 아이씨 배 존나 아프다. 그 함군이는 또 밖에 기다려. 형 왜 벌써 쌌어요? 아 여기 말고 다른데. 근데 나와서 그래서 이쪽 길로 계속 걸어간 거야. 이쪽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. 아 뒤질 것 같아. 도저히 안 돼. 진짜 미쳐. 이 똥 싸 이제. 그래갖고 야 도저히 안 되겠어. 진짜 미칠 것 같아. 막 안 돼 막 이러니까 태기가 형 잠깐만 기다려봐봐. 찾았어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뭘 그래. 공중화장실 찾았대. 그래서 그래 공중화장실 미국의 공중화장실이면 깨끗하겠지. 가자 어디야 그래. 건너가면 돼 형. 건너가면 바로 있어. 이거야.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막 계속 신호 계속 누르면서 그 신호등을 바꾸려면은 그러니까 건널목에서 사람이 건너려면 신호등에 건너겠습니다 그거 버튼 누르면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신호가 바뀌었을 때 이 차 신호가 바뀌었을 때 건너갈 수 있게 그 신호를 내려줘요. 그래서 그걸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. Wait 이래. 그래서 존나 빨리 계속 누르면 Wait 막 이러는데 계속 누르. 난 이제 쌀 것 같으니까 계속 그거라도 눌러야 되겠는 거야.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옆에 그 외국인들이 막 보면서 막 웃어. 내 막 배 잡고 막 누르고 있으니까 아 씨발 좋다 태가 어디라고 파란불 딱 됐어. 태가 어디라고 형 저 왼쪽으로 가. 왼쪽으로 딱 갔어. 아 씨발 막 이러면서 막 왼쪽 딱 갈랑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. 우선 오른쪽에 유모차가 하나 서 있어. 유모 오른쪽에 그 이렇게 똥통이 두 칸인데 오른쪽 칸에 유모차 같은 게 서 있는데 거기에 막 씨발 가방이 막 걸려 있고 거기 막 이렇게 돼 있어. 이 무슨 상황이지? 그래서 왼쪽 칸 딱 들어가려고 봤는데 왼쪽 칸에 그 미국 아저씨가 존나 큰 아저씨가 그냥 변기 그 뚜껑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오줌을 막 싸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나 이제 못 참아 이거 씨발 진짜 좆돼 이거 안 돼 이거
이거 안 돼. 여기 싸야 돼. 더 이상 다른 데 아무 데도 못 가. 이거 여자 화장실 가도 안 돼. 이거 여튼 이건 안 돼. 내가 여기서 지리든지 저기 빨리 싸든지야. 존나 차. 근데 아저씨가 씨발 저 소팔메토 좀 먹지. 씨발 그 전립선 염이 있는지 존나 오래 싸는 거야. 계속 촉 촉 쪼르르 계속 이런 소리 나면서 씨발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안 나와. 아 배 아파가지고 말하면서 막 심장 긁으면서 막 발가락으로 막 이렇게 발가락 알지? 발가락 이렇게 굽혀가지고 발가락으로 땅 이렇게 존나 세게 누르면 좀 참을 수 있는 거. 발가락 씨발 굽혀가지고 씨발 땅바닥을 존나 세게 누른 상태에서 막 심장 긁으면서 말하면서 똥 존나 참고 있는. 아 진짜 말하면서 하지 말. 내가 막 뒤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말하면서 나와. 딱 하는데 와 지옥이야. What the fuck? 야 씨 씨발 비타민 C를 씨발 톤으로 들고 형광색이 씨발 위에가 막 다 형광색인 거야 그냥. 도저히 우선은 빨리 싸야지 이건 안 된다. 문 빨리 잠그고 휴지 바꿔내. 그 휴지는 그래도 있더라고. 휴지 막 해가지고 위에 닦고 휴지로 이렇게 해서 두 번 닦고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겹 또 두 겹 세 겹 한 번 더 해서 디귿자로 한 번 더 해서 디귿자로 한 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코팅해서 이제 딱 살라 그러는데 딱 이제 바지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막 씨발 나올 것 같은 팍 하면서 나올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핫 그러면서 탁 받아가지고 탁 앉았어. 아 근데 씨발 여기 휴지 있잖아. 그 위에 이렇게 디귿자로 놓은 거기 끝에 부분에 그 변기 그 생 변기가 딱 그 닿는 느낌이 딱 나는 거야. 그래서 아 허벅지 밑에 안쪽에 딱 보니까 거기 그 아저씨가 오줌 싸고 거기 막 거기 안 닦았는데 거기 내 허벅지가 닿았어. 그래갖고 아 씨발 말하면서 휴지를 막 거기 닦으면서 막 똥은 나오지 막 그러면서 막 똥은 나오지 허벅지는 닦아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노숙자 아저씨야. 아 씨발 노숙자 아저씨 그 계속 이러고 있어. 근데 조금 있다가 내 쪽으로 물이 이렇게 땅바닥에 타일을 타고서 이렇게 막 쓰나미 오듯이 막 이렇게 막 와 내 쪽으로 계속 내 발 있는 왼쪽 발 있는 대로 뭐야 이거 딱 봐도 오줌이야 씨바바. 아 씨바 짜증나. 막 허벅지는 막 계속 여기 안에 안쪽 변기에 닿지 막 배는 아프고 배 꼬이는데 막 똥 막 나오지 막 씨바 옆에서 오줌 싸고서 오줌 나한테 흘러오지 총체장 난국이야 존나 쩔 것 같아 막 씨바다 똥 내 여기서 한 번만 싸고 나 다시는 이런데도 똥 안 싸. 내 여기서 다시는 똥 안 싼다 그러죠. 이제 그렇게 하고서 똥을 빨 닦고 로스 나왔어. 와 그날 저녁에 이 왼쪽 허벅지 있는 데 있잖아 막 오돌토돌하게 뭐가 막 난 거야. 막 간지럽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오 그날 저녁에 존나 찝찝했어. 병 없는 줄 알았어 진짜. 아 그리고 그 변기도 누가 막 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써놨어. 무슨 갈프 뭐 쥐 막 뭐 해가지고 막 칼로 갔다가 막 변기에다 막 낙서해놓고 하여튼 밖에서 싼 내가 똥 싼 기억 중에 세상 살면서 어렸을 때 씨바 그네 타면서 똥 싼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었어 진짜. 차라리 씨바 바지에 싸고 그냥 바지 팬티 다 버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수영하다가 경찰서를 가는 게 더 빨랐지 씨바. 그게 내가 봤을 때. 아 진짜 내가 제일 더러운 경험이었어. 아니 어렸을 때 조금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학교에서 조금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었어. 그래서 학교에서 근데 그네 타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밀어줄까 그랬더니 아니 너도 타 그래. 그래서 나 막 타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남자가 타면은 가오가 안 살잖아. 씨발 그네를 이렇게 탔지. 이렇게 탔지 서서.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항문의 힘이 그렇게 없을 줄 몰랐어. 나는 그래도 관략근이 그래도 그 한 10년 살았으면은 좀 강화가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열릴 줄 몰랐어. 야 나 이거 봐라 되게 높이 올라가지. 하나 둘 봐라 이거 봐라 팍. 두 번째가 안 돼. 마요 나 집에 가야 되겠다. 왜 갑자기 가? 나 집에 가야 돼. 학원 가야 돼. 막 걸어가는데 이 팔 여기 요 옆으로 덩어리가 하나씩 떨어져. 경찰서 또 집에 가는데 씨발 또 집 앞이 경찰서야.
경찰서 앞에다 똥 다 떨어뜨리고 심지어 그때는 사각 팬티도 아니고 삼각 면팬티를 어렸을 때니까 삼각 면팬티 막 백양 반스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집에 오니까 아주 그냥 소불알처럼 그냥 궁뎅이가 촉 쳐져가지고 그냥 촉촉해 그냥 그때 그 경험보다 더 최악이었어. 이번에 씨바 LA 진짜 내가 만약에 그때 괜찮아 나 우버 타도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우버 타고서 만약에 씨바 크리피스 천문대 1시간 동안 갔잖아? 구라치고 나 고속도로에서 싸면서 진짜 창문에 엉덩이 내놓고 싸면서 달렸을 거야. 마스 제게스처럼 진짜 와 계속 그 얘기했어 애들한테. 야 진짜 그래도 싼 게 다행이다. 그래도 싼 게 다행이야 그지? 뭐 다들 애들도 형 진짜 여기 고속도로에서 쌀 뻔했어. 형 근데 여기 밑에 태기가 갑자기 그런 거야. 형 근데 여기 옆에 풀도 많고 뭐 나쁘진 않아 이런. 내가 왁구님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. 이보세요 본인 얘기 아니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랬더니 태기가 막 웃더라고. 아 존내 웃겼어 하여튼. 그래도 다른 나라라서 그래도 똥 한번 쌌으면은 좀 추억거리도 되고 좋긴 했을 텐데. 뭐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.